제 이름은 오준석이라고 하고요. 윤도혁 교수님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. 제가 원포인트를 수강하게 된 이유는 어려운 이론으로 접근한다기보다 먼저 제 말투와 그다음에 표현을 가지고 그것들을 풀어간다는 게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8주 동안에는 제가 평소에 말투나 그리고 표현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말이 나오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반주가 나오게 되면 저도 모르게 다른 말투가 나오고 책을 읽는 것 같은 이제 끊어지는 말투가 있어서 그것들을 좀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 전에 다른 레슨을 받아봤는데 그것들은 이제 발성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 몸으로 익혀간다라고 이제 했다면 원포인트 레슨 같은 경우는 제 안에 그냥 있는 제가 할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간다는 것에서 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인데요. 저도 정말 못했을 때와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제가 원포인트를 레슨을 받으면서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스터디와 얘기를 해보면서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장 필요로 해서 익혀야 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기록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꿈은 그런 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입니다.